지금 이제 하토님 속 안 좋아서 지옥 9단계 매운 고추 짬뽕 먹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밥이 아예 안 돼. 다른 밥도요? 짬뽕 밥은 되는데, 볶음밥. 아, 그러면 짬뽕 밥으로 주세요. 짬뽕 밥. 아, 짬뽕 밥 하나, 저는 짬뽕. 두 분 거 다 몇 개 된 건데요? 뭐? 응. 저는 그림을 잘못 들었나? 이상한 밥인가? 사람 매콤 못 먹을 텐데. 아저씨 매운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먹어야지. 제발요. 못 먹을 정도는 안 되지. 나이 내가 못 먹으면 양반 내는 거 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짬뽕 봐. 식빨 봐봐. 이건 뭐 또 다시 해달라고 짬뽕밥이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거 여기서 한식이랑 제일 비싼 건데 하토님은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럼 네가 먹어. 아, 사장님 이거 밥무지 좀 더 주세요. 저 하토님 밥마다 먹거든요. 그냥 제 것도 줬어요. 어차피 내가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따가워서 속이 아프네. 잘 먹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아, 예, 이 양반이 그래도 대신 맛있게 먹었다. 아, 네. 수고하세요. 가자. 어, 예, 바람이 오늘따라 확실히 추워요. 오늘은 밤샘 동작으로 시작한 신덤. 오늘부터 기온이 전체적으로 다 많이 떨어지죠. 여기서는 지금 하시는 분은 안 계신데 한번 이쪽 라인에서 해볼게요. 자리가 오늘 하토님 손 끝나고 짬뽕 먹고 오고 상추자 갔다가 하추자 갔다가 상해 짬뽕집에 갔다가 하추자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오늘 조금 낚시가 늦어졌어요. 오늘 이쪽에서 한번 승부를 내봅시다. 커. 와, 봤어? 집에 풀고 나가네. 와, 딸렸어, 딸렸어. 이거. 우와. 와. 바늘 잘렸어. 아. 응해. 와, 바늘 잘렸어. 우와, 딱 보는 순간 낚싯대가 휘어지지가 않아. 쫙 들어오고 있네. 아, 빨리 물값부터. 와.
오랜만에 첫 얼굴 보는구만 연어. 우와 감성돔이다. 어디에 걸린 거야? 죽치기니? 아니야. 아니야? 아, 얘 제대로 걸렸네요. 우와 감성돔 낙하산 통 갖고 올게. 통 갖고 올게요. 30, 3장. 이쁘게 생겼네요. 이쁘게 생겼네. 딱 30대겠다, 딱 30. 조림 사이즈 딱 좋네요, 30. 아, 근데 갈퀴도 이쁘게 잘 생겼죠? 라인을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 라인이 안 좋아. 물에 자꾸 잠기고. 라인이 안 한 것 같아. 네, 감시 나왔어요. 오늘 감시, 오늘 매운 감성돔 조림 오랜만에 해 먹으려고. 사이즈는 작아요. 3자. 내놓으면 풍자 검색이니까 이렇게 너무 좀 심심하니까 감성도 오랜만에 첫 감성도. 어허 문자야. 비닐봉지 싸져 있어서 할거 뭐 사갈 거 없다. 바람 많이. 응? 자 여러분들 오늘 짜본 감성도 빠밤. 자, 옛날에 4호짜, 5자로도 해봤는데 맛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살이 억세서 맛이 잘 안 들어가요. 사이즈가 지금 딱 어떤 사이즈가 맛있냐면 이게 31D가 딱 좋아요. 딱 좋아, 딱 좋아. 자, 종이컵 반컵 좀 만들게. 지금 여기 손까지 있다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원래 이렇게 놓고 뚜껑 놓고 해야 되는데 우린 뚜껑을 안 놓고 하니까. 그리고 국물이 이걸 드셔보신 분들 아니면 국물이 좀 많게 해달라 그래요. 항상 완 3컵 된장 한 큰술. 그 다음 추다도 멸치액젓 한 스푼 미원이에요. 설탕 한 스푼. 이따 짜면 혹시나 설탕을 더할 겁니다. 두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두 스푼 초양 고춧가루 주세요. 두 스푼 다시다 한 스푼. 청양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 하고요. 다 넣고요. 청양고추는 마지막에 엄청 썰어낼 겁니다. 두부. 이게 원래 두부조림 양념 베이스에서 제가 두부조림하는 양념 베이스에서 상한에서 한 거거든요. 두부가 맛있습니다. 이렇게 있네요. 더 맛있는 건 요거도 맛있지만 요거보다 20cm들 있잖아요. 감성돔이 방생 사이즈도 20이거든요. 그럼 한 22, 23 되는 애들 있잖아. 그거 딱 두 마리 있는 게 제일 맛있어요. 후추. 후추가 반 스푼 정도 들어가. 반 스푼 좀 안 되게. 근데 여기 이게 끝난 게 아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또 청양고추가 들어가네. 청양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돼. 됐어요. 그러면 내 끝. 완성입니다. 감성돔 주부조림 빠밤 완성입니다. 기가 막히죠? 우와 맛있겠다. 죽인다. 우와 맛있겠다. 자 여러분들 빈속에 한 잔 먹어줘요. 에레이지. 자 여러분 자 짠. 청양고추 이렇게 떠서
이렇게 떠가고 기가 막히다. 맛 한번 여러분 먹겠습니다. 맛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우리 풍자도 먹고 싶어서 왔죠? 아, 우선 국물이 끝내줍니다. 감성돔 잘 먹어봐야지. 오랜만에 오늘 첫 감성돔 조림이네요. 이거 얼마 만에 먹은 거야? 잘 먹겠습니다. 감성돔 조림은? 살 많아. 어우, 짧았어. 짧았어. 돌돔은 이렇게 조림해서 못 먹어요, 여러분들. 네, 짧았어. 돌돔은 조림하는 순서가 아닙니다.